창업 교육부터 판로 확대까지 장애인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곳이 있습니다. 바로 광주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인데요. 오늘 보육 공간을 확대하는 등 확장해서 다시 문을 엽니다. 자세한 얘기를 장애인 기업 종합센터 서승호 서부권역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장애인 기업, 예, 조금 생소한 이름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그 장애인 기업이란 말 그대로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 규모가 큰 중기업부터는 장애인 대표는 물론이고 고용인원 중 장애인 고용이 30% 이상 되어야지만 이에 해당합니다.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중소기업청 사이트에서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여러 가지 이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광주의 장애인 기업 현재 어느 정도고 또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,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. 광주 지역에는 대략 천여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. 이 중 90% 이상이 소상공인 형태의 소규모 기업체이다 보니 대부분이 경영과 판로와 자금 등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장애인 기업 제품은 이상하다, 그리고 장애인 기업과 거래하면 불안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.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장애인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일반 그 기업에 비해서 14배 이상 그 높은 점은 그 굉장히 큰 고무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생산품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예. 이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지금 개소한 지 7년이 다 됐습니까? 네네, 맞습니다. 네,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어떤 지원을 하셨나요? 지금 저희 광주 지역 센터는 총 9개의 창업 보육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장애인 기업에게 사업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각종 정보 제공과 지원 사업 연계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창업 교육과 점포 지원 등 광주 지역의 장애인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7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장애인 중에서도 청년들의 그 창업에 대한 열기. 네.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많이 그 커진 것 같습니다. 다행이네요. 하루는 저희 센터에 이렇게 휠체어를 탄 지체 장애인이 그 대학생이었는데 찾아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공무원 시험에 지금 합격한 이 상태였는데 본인이 평소에 하고자 했던 꿈과 희망은 그 로봇을 만드는 기업체를 창업하고 싶은 그게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센터와 이런 상담과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. 네.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그 지원을 받으려면 네네. 그 문턱이 혹시 높지 않을까? 예를 들어서 뭐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자격 요건 같은 것도 좀 까다롭지 않을까? 좀 걱정되는데요. 그 장애인 기업이다라고 해서 일반 기업에 비해서 특별하게 어떤 걸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. 하지만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 기업과 장애인 예비 창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지원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지원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. 네. 이번에 이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하시는데 네네. 예,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또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? 제가 총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그 저희 센터 내부에 창업 준비실을 지금 상설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내방하셔서 제가 체계적인 그 창업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.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입니다.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 법이 올해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릴 계획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그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. 장애인 창업부터 기업 운영까지 다각도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네.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창업을 하는 분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네네. 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예. 네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